인사탈 준비 완료됐습니다. 네 번째 경기 출발합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TH000 대 인피 제일로. 네. 네. 지금 보시면 알타베럭이고 아래쪽은 알타판베럭이죠. 순서가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건 나올 때 되니까 이제 옆에 걸 미리 자리 잡아놓는 거고 둘 다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베럭이 뭐 1초 느리고 빠르고 팜이 두 번째 팜이 더 빠르고 이런 걸로 지금 갈리는 게 아니라 사냥에서 뭔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뭐 밀리샤를 한 개 더 대동한다든지 밀리샤가 이거 어떻게 보면 밀리샤가 빨리 이제 몸에 붙어 확 붙어서 때리기 시작하는 거가 아니라 뭔가 줄지어서 뭔가 비비다가 못 때리거나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초반에 조금 더 지켜보면 차이가 나 세 경기 연속 다 차이가 났어요. 워크래프트 3가 최저뎀이랑 최대뎀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 근데 밀리샤는 그 데미지 차이가 1 차이나 뭐 이렇게밖에 안 될 텐데 5, 6이거든요. 그래요? 월급이 200이랑 300이면 좀 다른데. 밀리샤로 변신하면은 데미지가 좀 달라지나? 밀리샤요? 변신하면 달라지죠. 그러니까 미니멈 된 맥스 데미지 차이도 달라지는지. 근데 기본적으로 워크래프트 3가 영웅급에서도 민첩 영웅급 되지 않으면 그 맥댐이나 체질댐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유닛 뭐 다 포함해서 정말 예중에 나중에 뭐 그리폰이나 푸엄이나 뭐 키메라 이런 유급 아니면 기본적으로 최저뎀이나 최대뎀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특히 힘 영웅은 10 미만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자, 아크메이지가 밀리자가 움직이죠. 아크메이지 나오자마자 여섯 기 바로 달리고 위쪽 볼까요? 1000. 개수가 다른 건가요? 알고 봤더니 다 개수가 다른데요? 근데 더 적은데요? TH000이? 다섯 기와 여섯 기. 네. 근데 좀 보겠습니다. 사냥 속도를. 네. 지금 그러니까 사냥 속도 자체는 이번에 인피가 빠를 수밖에 없죠. 밀리샤 한 개 더 썼으니까. 이 전 경기까지는 밀리샤 개체수는 똑같았던 것 같고. 네, 똑같아 했었던 걸로 봤는데. 어쨌든. 근데. 네. 똑같아요. 네. 하나 더 썼는데 사냥 속도가 똑같아요. 뭐지? 이상하네요. 네. 조금 빨라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할 시간이 없으니까 낮게에서 따로 좀 해주세요. 제가 요즘 좀 바빠가지고 미래의 자살 때문에. 네. 던전 다녀야 되니까. 아니요. 1위 퀘스트. 자, 우선은 맞삼 랩으로 선택을 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켄타워 개체 수를 적게 준비한 쪽, 킵업을 우선시하는 쪽은 막아야 돼요. 3랩을 찍고 지금 서로 본진 한번 보면 지금 TH000 선수 아케타워 하나 그리고 둘 다 하나 이러면은 이제 서로 공수에 대한 이점은 없어요. 누가 먼저 찌느냐의 싸움이 됐습니다. 서로 사냥 코스도 거의 똑같죠. 자, 아이템도 중요하고요. 서로 품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본인을 찌르러 가는 속도가 자기보다 빠르다면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막으로 오는 것도. 버스가 사는 거 막았어요, 이게. 아, 이거를 TH000. 어떻게 보면은 TH000 선수는 버스커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잡긴 했지만 자기가 버스커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이템 뭐 먹었죠, 아이템 그지? 스커지 본차임인데 저게 가끔 안 보여서 선수들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먼저 찔렀어요. 먼저 찔렀어요. 이러면은 자기가 원품맨을 보고 있었으면 막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 하나에 가나요? 아, 또 어제 밖으로 소환됐어요. 이거는 그냥 왼쪽 알타에서 소환했으면 쉽게 들어갔을 텐데. 어? 이게 이 선수들이 진짜 워낙에 효율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네. 원품맨. 여기. 저 다 살아가요? 자, 밀리샤 막타. 재미 봤는데요, 인피가.
저 이거 영러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포탈까지 썼기 때문에 이거 영러시 가서 끝내야 돼. 거의 반 끝낸다는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데미지를 좀 입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 지금 저 품맨들 체력 빠진 게 재생 스크롤이나 이런 걸로 정비가 되기 전에 뭔가 이득을 보긴 봐야 되거든요, 지금. 자, 티에청냥냥은 어, 그냥 사냥. 자, 어떻게 보면 뱀피르고라 아이템도 있기 때문에 사냥하기가 좀 더 편하거든요. 아, 이번에는 안 좋은 어, 이거 아파요. 없고. 이거 아파요. 이거 아프죠. 이거 아프죠. 상자 아케인 볼트 취소거든요. 지금 나무가 많이 세이브 돼 있었기 때문에 300인 거지. 캐고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숫자가. 어태클러. 어태클러 주워갈 지금 타이밍도 없어요. 네. 어, 분명히 또 마무리 지으면 이거 결국에 2티어 건물 한 개는 포기해야겠는데요, 생텀 같은 거. 어? 저 무빙샷. 야, 서로 커니 지금. 오! 레벨업. 야, 서로 잔턴이. 어, 티언 아 럼버미를 올렸어요. 원셀터 하나밖에 못 올라가죠 지금. 피해를 안 받다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테크의 완성은 티의 청량이 빨랐는데. 네? 견제를 집요하게 해주면서 나무 부족 때문이었는지요. 럼버밀 짓고 생텀 하나. 이쪽은 완성. 나무 넉넉하죠. 생텀 두 개 올릴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휴먼 대 휴먼전. 아, 이걸 또 품맨 한기가. 네. 휴먼 대 휴먼전이 2티어 싸움으로 넘어가면 가끔 이제 선택지가 자기한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중머를 해도 되냐 이런 선택지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TH000은 그 선택지에서 중머리라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아예 멀티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얘기는 상대가 멀티를 해도 멀티를 밀로 갈 수는 있지만 멀티를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되게 중요한 건데. 하하. 여기가 진짜. 네, 세컨이 먼저 나왔습니다. 확실히 테크 차이가 나니까. 네. 오버시어까지 먹게 된다면. 그러니까 TH 영영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 자기가 불리한 건 여러 가지 있지만 아크메이지가 지속적으로 사냥을 레이스 달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영웅 레벨을 좀 더 앞서 나가겠다는 생각이고. 자, 원젤까지 챙겨요. 임피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중머리인 것 같아요. 지금 임피 선수는 중머리를 한 다음에 어쨌든 자기가 상대에게 나무 피해를 입혔다는 건 인지하고 있잖아요. 자, 하지만 럼버밀 짓고 투생이 올라갔어요. 이거 세포 빨리 타도 안 돼요. 빨리 타도 안 돼요. 포탈 없어요. 패시? 어, 아메가 아 포탈. 아, 마킹이 안 어, 못 때렸나요? 마킹이 못 때렸어요. 물론 패시가 없긴 했는데 없었네. 1레벨이다. 네. 평타 딜도 있었고 뭔가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MCO 당한 거 치고는 딜이 안 나왔어요, 휴먼이. 아, 마킹한테 던진 거는 조금 아쉽네요. 자, 오늘 임피 선수가 유리하긴 한데 유리한 상황에서 상대가 빼도 그만인 교전을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머를 툭 던지는 것도 지금 TH 영영의 입장에서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정말 뼈 아프거든요. 우선은 사냥터를 선점했습니다. 플리스 살렸어요. 아, 임피가 지금 프리스트를 잡는 거 왜 할 수 있는 게 있나 여기 와가지고. 용사미가, 그니까 임피를 상대로 용사미가 지금 할 게 없거든요? 그냥 자기 사냥터 뺏기지 않으려고 서 있는 것 뿐이지. 자, 하지만 생텀이 두 개가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프리스트 숫자라든지 스펠보드 숫자의 차이는 네 어느 정도 날 겁니다. 50까지 50 이제 깨기 전까지는 뭐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50 정도 유지되는 선에서는 또 맞춰줄 거고 임피도. 그렇죠. 유리자가 또 달리는데 아래쪽으로 중머를 한다고 이 상황에서? 힐링워드! 힐링워드 엄청 좋은 아이템 아닌가요, 리젠링? 어, 이건 멀티할 게임이 아닌데요? 자기가 테크가 조금 빠르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힘! 기본적인 힘을 임피가 쥐고 있는데 이거 멀티를 한다는 게 가당키난 판단인지 이게 자신감인가요? 자, 지켜봅니다. 네.
임비지. 임비지 영년 플레이죠. 아 임피 여기서 이거 눈으로 확인하는 거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야 이러면서 만 멀티. 멀티는 안 하나요? 밀리시 안 뛰나요? 뛰나요? 오오오오 약간 뭔가 움찔움찔한 걸 느꼈나요? 임비지 포션을 상점에서 사간 거 봤나요? 워텔을 하나 세워놨죠? 아 봤나 본데요? 아 워텔 하나로 캔슬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임비지 포션이 살렸다. 아니 이거를 지금 아크메이지 무적 투명인 상태로 뭔가 하고 있다. 야 어쨌든 재미를 보는 건 임피죠. 안으로 잘 넣었어요 워텔 멘탈. 자 이 선택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택 중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한데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 지금 여기서 피해 못 주고 만약에 빠지면 그대로 TS 영역이 지금 불리해지는 거거든요. 자기 멀티는 피해를 입고 상대 멀티는 지금 이제 짓고 있단 말이죠. 어! 아 근데 어디 가나요? 우와! 밀리시 한 마리 보내놨었어요. 와! 와서 안 됐어요! 와서 안 됐어요! 우와! 아하! 아! 아! 이건 한 기면 되나요? 한 기면 돼요! 한 기면 돼요! 이야! 두 선수! 아, 수준이! 수준이 진짜! 그니까 애초에 찌를 때부터 이거 그린 거 같아요 지금! 완성! 됐죠? 무조건 됐죠? 됐어요! 와! 찔러주면! 수준! 어! 아! 그 다시 어제 소환으로 왔고! 어텔레드 소환! 아! 이거 아, 그래도 지워져요! 그래도 지워집니다! 근데 말렸어요! 지금 EP 말렸어요! 아 TH 영정령! 이야! 이게 TH 영정령의 플레이 원래! 아 진짜 휴먼이 이렇게 기민하고 빠르고 화려한 종족이 아니에요! 휴먼이란 종족은 그냥 단단한 운영 이런 플레이인데 이거 이런 운영은 정말 화려한 운영이죠. 장지우 느낌의 아크메이지! 아크메이지 또 오죠. 또 와요. 워텔리멘탈! 아 진짜 아 이런 게 가능하군요. 어벌리시 어벌리시 하나 어벌리시 하나 더 없나요? 많아? 야. 그래도 저 경험치도 지금 아깝기 때문에 어 진짜 멋있는데요. 아~ 어 아까 상대 본진 찌르면서 아크메이지의 텔포 방향 위쪽인 거 보고 소름도 났어요. 용병 병력이 없었는데 밀리샤를 보내놨다는 건 이미 상대방의 그 어떤 사냥 순서나 동선을 미리 예상했다는 거 아까부터. 자 그리고 TH 영역이 좀 더 이렇게 짬내서 사냥을 할 수 있는 쪽이 지금 TH 영역이거든요. 네, 위쪽에서 지금 용병도 사올 생각이고요. 이거 TH 영역 멀티 포기하나요? 멀티 포기해도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이거 따지고 보면. 자기 멀티 포기하고 상대 멀티 부시면 결국 자기는 선택지가 있는데 상대는 인피는 막으론 못 와요. 이거 인피는 막으론 못 오거든요. 여기로 오면은 인피 선수 포탈타고 와서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준 선택을 하는 건데 지금은 인피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네 서로 변수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힘싸움. 근데 이미 힘 지금 TH 영역 쪽으로 많이 기울지 않아요? 아 힘도 예 네, 영어 레벨이나 5-3이구요. 아 이거 포탈 못타요. 포탈 못타요. 먼저 부시면 보통 포탈 타는데 이게 지금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어 탔어요! 탔어요! 어 이거 지금 자 돌 던지는 돌 던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크메이지 어제 위치 보세요. 두 개 들어오는 길. 아 여기를 포탈 탄다고요? 확인을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5레벨 블리샤를 끼고 싸운다면 자 마킹의 위치 오른쪽으로 밀... 아 근데 맞포탈 확인 어 그럼 의외로 임피 선수가 선방했는데 이러면 결과적으로 그렇죠. 이러면은 서로가 변수가 없는 상황. 5레벨 네. 3레벨 5레벨 0레벨 똑같고. 야 저는 돌아와서 막을 선택할지 몰랐거든요. 왜냐면 TH 영역이 용병까지 끌어다 쓰면서 조금 더 힘을 쥐고 있었는데 자 선점 선점 아이템 중요하거든요. 윈드완드 와 이거 막힌 배제 지금 병력 숫자 한번 비교를 해보면 누가 봐도 파란색 프리스트가 말도 안 돼요. 아니 무슨 웬만한 교회보다 많아요. 지금 프리스트 숫자 보세요. 와 신도가 다섯 명인데 신부가 한 열댓 명 되는 거거든요. 이건 목사가 네 프리스트가 지금 앞에 앞라인에 품매는 벌러 포함해서 네 개밖에 안 되거든요. 야 프리스트 숫자 힐링 워드 바로 취소.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항상. 예. 너무 과하다 싶은 숫자긴 해요. 프리스트가. 아크메이지. 아래쪽, 아래쪽 막았어요. 어! 테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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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포. 자, 패시. 아, 아크메이지. 무적 포션. 건네줬고요.
자 역으로 막힌 역으로 막힌 근데 프리스트만 많아가지고 프리스트만 많아서 딜이 없어요. 프리스트만 많아서 딜이 없어. 딜이 상대 막힌 게 안 죽어요 쉽게. 자 배씨 민드한테 자 보자. 아 저 볼트 마나가 막힌 마나가 없나요? 와 진짜 이게 무슨 싸움이 왜 이렇게 흘러가나요? 와 막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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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트 던지고요. 자 역으로 아메. 자 아메 근데 살 수 있고 막힌이 또 도망가고요. 자 지금 아메랑 막힌이 도는 동안에 빨간색 병력들이 많이 피해를 받죠. MG 아 배시 배시 모션이었는데 취소 못했고요. 아 진짜 이거 아니 휴먼 대 휴먼이 무슨 이런 식으로 싸워요 교전이. 원래 휴전이 이렇게 안 싸워지기 때문에 재미없는 종적전이라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그러니까 스펠브레이커끼리 라인을 형성하고 한 마리씩 죽이냐 마냐 싸움이 아니라 서로 인파이트해 지금. 아 진짜 이게 난전이 휴전에 난전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난전이 진짜 어려운 게 자기 컨 하다 보면 분명히 자기 걸 놓치거든요? 그렇죠. 한 번도 놓치지 않아 둘 다. 자 굉장히 유리했었던 건 TH000 이기는 한데 네, 확실히 프리스트가 많으니까 아 디스펠이 네, 프리스트가 많으니까 디스펠도 엄청나고 실 지금 체력 보세요. 병력 체력 보세요. 단계 없어. 단계 없어요. 와 마린이 네 마리인데 메딕이 지금 열 마리예요. 지지 와 임피가 지지를 선언하면서 TH000 3-1로 4강에 올라갑니다. 보통 딱꼭질은 추울 때 안 되면 여기 덥거든요. 놀래서 나는 거예요. 놀래서. 왜냐하면 휴먼드 휴먼전에서 저런 양상의 교전이 진짜 보기 좋은 거예요. 와 휴유전이 단단하면서 변수가 별로 없게 흘러가기 때문에 휴유전이 별로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인피드 TH000의 경기는 난전이 정말 이 교전 컨트롤이 보통 오크 대 나엘이 오크는 붙으려고 하고 나엘은 빠지려고 이러니까 서로의 컨싸움이 막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크 나엘전이나 타종족전이 그런 컨트롤 보는 재미인데 네. 와 이 휴먼 대 휴먼전에서 이 난전 속에서 컨트롤 싸움 막 이런 게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왜 그게 어려운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게릴라성 영웅이 아니에요. 블레이드 마스터, 뭐 워든, 뭐 데모노터 견제 이런 게 아니라 아크메지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것과 거리가 멀고 부대 단위로 움직였을 때 아크메지의 불리언스 오라와 유닛들이 뭐 시너지가 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마치 블레이드 마스터나 워든을 쓰는 것처럼 네. 그런 걸 따로 홍길동처럼 쓰는 자체가 그것도 그것도 단순하게 그게 또 써버리면 어중간해지면 괜히 쓴 게 되는데 정말 적재적소에 텔포트하고 들어가면서 마치 휴유전이 아니라 뭔가 다른 종족전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야, 진짜 이 어떻게 보면 멀티를 던져놓고 본인의 흐름으로 끌고 가려는 어떤 수순 본인의 흐름으로 끌고 가려고 뭔가 먼저 던지면 절대 나는 네 흐름으로 끌려가지 않겠어면서 가장 소수 병력으로 그 멀티를 견제하고 네. 텔포 밀리자를 보내서 본대 병력 그대로 놔두고 네. 텔포를 타서 또 견제를 하고 게다가 주도권을 내가 절대 너한테 그냥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치열한 수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휴전임에도 불구하고 뭐 지루할 틈이 아예 없었습니다. 맞아요. 네. 자 오늘의 경기 결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재호 선수 문 대 시아 KK 장재호 선수의 압도적인 압승이었습니다. 3-0 장재호 선수는 이번 시즌 아 근데 지금 이제 4강 대진이 네. 한 조가 지금 완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문 대 TH000이 완성이 되니까 모르겠는데요. 장재호 선수는 오늘 어쨌든 16강서부터 8강까지 보여준 경기력 자체만큼은 네. 최고 수준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장재호 선수 그러면 세트패도 아예 없어요? 어허 다 2-0, 2-0에서 그렇네요. 3-0이에요. 그렇죠. 한 판도 내진 적도 없습니다. 이야. 자, 인피네 TH000. 아, TH000. 많은 분들이 인피가 조금 더 약간 그러나 이번 AWL에서는 TH000의 화려함이 인피의 단단함을
눌렀어요. 어떻게 보면은 인피랑 TH 경기 오늘 경기만큼은 TH 경기 좀 압도적인 경기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이 선수들이 내일 하면 또 달라요. 네. 그 정도로 박빙의 선수들인데 오늘은 TH 영영영이 조금 더 컨디션이 좋았네요. 3대 1입니다. 네. 아마 4대 1이라고 써 있지만 기분상 하나 더 준 거예요. TH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 더 준 거예요. 3대 1이나 4대 1로 이기나. 그리고 저는 아직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던 건데 사흘 나흘 할 때 그 사흘이 3일이잖아요. 그게 헷갈린 건데 사실 외국인도 그렇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3대1로 TH000이 승리. 네.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진이 하나 완성이 됐죠. 4강 대진 문대 TH000입니다 아 네 지금 로라이어 선수가 하나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라이프 선수가 손목 네. 부상으로 기권을 했어요. 너무 그러니까 안타깝게 뭐 팔을 다쳤다고 하는데 저희는 요새 이제 그런 공용어로 손목 부상이라고 표현을 쓰죠. 네. 손목 부상을 당해 가지고 부상을 당했답니다. 경기를 네? 할 수가 내일 경기를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4강 충분히 갈 만하거든요. 라이프도 로라이어도 사실 이 대진 나오고 저희한테 8강까지인 것 같아요라고 얘기할 정도로 라이프 경기를 엄청 껄끄러워했어요. 라이프가 잘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나나전을 정말 잘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110은 잘한다고 얘기했지만 주춤할 때도 있었지만 결과물을 도출해 냈거든요. 네. 근데 라이프는 제가 볼 때 이번 시즌에 좀 뭔가 보여줬어야 되는데 네. 아, 좀 개인적으로도 좀 그리고 라이프 선수의 팬들, 나이테프 유저들도 좀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내일 이어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게 여유가 있으면 뭐 따로 그 따로 뭐 경기를 네. 해서 한 명을 더 채우는 과정을 할 텐데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럴 과정을 거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9판 5선 승제로 린대 120을 9판 5선 승제로 아 자, 린대 120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BO5 다섯 두 경기가 아니라 한 경기는 라이프 선수의 부상으로 인한 네. 건패가 됐네요. 로라이어 선수는 어쨌든 기회가 생긴 겁니다. 네. 깔끔한 라이프 선수의 기권으로 4강에서 먼저 기다리게 되는.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은 내일 양적으로는 채워지지 않겠지만 질적으로는 BO5 두 개를 한 만큼의 질은 채워진다고 봅니다. 저는 린대 120 많은 분들이 지금 장재호 선수, TH000, 임피 선수의 경기들이 다 기대되는 매치지만 지금 누구 대 누구 경기가 가장 재밌느냐 궁금하냐 하면 오크 대 언데드, 린대 120의 경기를 최고로 치는 팬들이 엄청 많아요. 저는 그 말을 부정하고 싶은 게 지금이 아니라 워3가 발매된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매치업 중에 저는 린대 120이 제일 재밌어요. 예전 정말 뭐 김대우 시절부터 이뮤진 시절을 얘기해도 그때 당시에 뭔가 라이벌전 이런 걸 생각을 해봐도 지금 린대 120이 워크래프트 전체 역사 중에 가장 재밌어요. 자, 내일 저녁 7시입니다. 린대 120의 경기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AWL은 중계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린대 120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인들의 박성준, 진행하는 홀스 정진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